오늘 말씀은 변치 않는 사랑, 에베소서 말씀 중에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은 육적인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 성령의 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찬송의 제목을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찬송을 받으시고 경배받을 만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칭찬하고 격려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찬송한다든지 사람에게 경배한다든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찬송과 경배와 숭배를 받으실 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누구든 간에 사람이 찬송과 경배와 숭배를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마귀이며 적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절대로 사람을 숭배하고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첫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 즉 육체의 복이 아닌 신령한 영적인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보다도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진짜 복은 신령한 복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조차 영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복에 더욱 매력을 느낄까요? 그 이유는 육적인 복은 바로 눈앞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육체적 짜릿함과 쾌감을 주지만 영적인 복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체험할 수 없는 거룩한 복이기 때문에 영적인 복은 더 멀리 있고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육체적인 복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신령한 복은 영원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정말 영적인 복에만 만족하며 육적인 세상의 복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을까요? 바울은 그의 서신 중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디모데를 향해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북한 혹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사는 다른 나라 성도들에게는 매우 공감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실상 사도 바울 시대에도 현재처럼 매우 쾌락적이고 육체적 만족을 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했냐면 그 당시 교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곧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금방 오실 것이라는 소망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먹을 것,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예수 신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몇 년 안에 또는 내년에 오신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하고 오직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음에 올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상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면서 이제는 곧 죽을 것이니 세상을 즐기자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가 그래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한다. 그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중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물질의 복이다. 물론 먹고 사는 데 필요하지만 그런데 가장 경계해야 될 대상이 바로 물질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물질의 복을 경계하라고 말했을까요? 물질의 복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실 때 사탄 마귀가 사용한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마치시고 배가 많이 고프셨을 거예요.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돌들로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드는 무한한 재물의 능력을 가져라. 그렇게 유혹을 했어요. 또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소유하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유혹했습니다. 높은 절벽에서 떨어져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니 한번 뛰어내려 봐라.
영웅 심리를 예수님에게 부추겼어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이 세 가지 먹는 욕심, 그리고 이제 소유 욕심, 영웅 심리, 이 세 가지 세속적인 유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죠. 바로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제공하겠다고 큰소리쳤던 육적인 복인데 지금도 모든 사람들과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까지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육적인 복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소유하기를 발버둥친다 그 말입니다. 이 육적인 복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는데 그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욕심과 사망의 독이 육신적인 복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치명적인 유혹인 죄가 육적인 복에 깊이 스며져 있어요. 그런데 그 치명적인 죄는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은 가공식품들을 먹는데 그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식품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라면일 것입니다. 그런데 라면에는 사람의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도 라면을 자주 먹으면 건강을 해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라면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연구해서 그 비법을 서로 공유하고 나눕니다. 안 좋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좋지 않은 성분들을 무마시키고 더 맛있고 더 매력적인 음식으로 만들까? 이게 사람의 궁리예요.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숨기고 더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까? 궁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끌을 수 없는 육체적인 매력을 우리가 팜므파탈이라고 합니다. 팜므파탈은 프랑스 말이라고 하는데 팜은 여자를 뜻하고 파탈은 치명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팜므파탈은 매우 매혹적이며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사랑한 남자는 반드시 죽거나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고 치명적이며 육체적인 사랑을 팜므파탈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요. 팜므파탈은 남자를 파멸로 빠뜨리는 위험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남자들은 이렇게 매혹적인 여자를 좋아하며 그 매혹적인 여자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팜므파탈은 단지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치명적인 죄악으로 빠뜨리는 짜릿한 육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복을 팜므파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가 곧 팜므파탈.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여자를 유혹한 그 선악과가 바로 팜므파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육체적인 복의 정체를 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히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육체의 복을 배제하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했고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에게 먼저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실상 많은 목회자들이 육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도 성공하고 권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막 막말을 하기도 해요. 물론 그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막말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육적인 복,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아주 매우 매력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아도 육체 욕심의 불씨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육체의 복에 대한 열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 보이는 물질에 대한 그 열망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또는 교회 와서 설교자에게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받고자 나온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받아라. 돈을 벌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돈을 벌어서 선교하는데, 헌금하는데, 이웃들 구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욕망의 불씨가 있는데 그 불씨에다가 뭘 붓습니까?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오직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복, 하늘의 복 그것만을 계속 말해야 돼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이란 단어들은 다 거룩함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도 거룩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복도 거룩한 신령한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신령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속성에는 죄 없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복은 복인데 죄가 없는 거룩하고 정결한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죄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짓든 말든 양심적이든 아니든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지상 천국이고 그것이 복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복의 개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사는 삶이 복이라고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인생을 즐겁게 살면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따라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을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음 외에 모든 종교는 다 죄에 대해서 많은 관용을 베풀고 있어요. 죄를 덮어준다 그 말입니다. 세속 종교는 다 죄를 무마시키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덮어주고 죄를 그냥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만큼 죄에 대해서 낱낱이 철저하게 규탄하고 배격하는 말씀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 하더라도 성경 말씀만큼 죄에 대해서 파헤치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탄하고 배격하는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세상의 종교들은 정성이나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죄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어요. 죄를 회개하라, 죄를 짓지 마라, 불법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이기는 복이 진짜 복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를 포함한 육적인 복은 마귀에 터치며 사단의 계략입니다. 죄와 함께 세상의 좋은 것을 즐기다가 사탄과 함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전이라는 때는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죄가 없을 때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비하신 신령한 복은 죄가 없고 거룩한 상태인 창세전에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은 태초에 거룩하고 죄의 때가 묻지 않는 순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내리시는 복입니다. 실상 이 신령한 복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주세요 그러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고 교적부에다가 등록하고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집사가 된다고 해서 이 신령한 복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육적인 복은 사람들이 원하면 받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부정을 저지르면 나중에 감옥에 가더라도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당분간은 육적인 복을 실컷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횡령해서 도둑질해서 잠깐 동안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는 파멸이 다가오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령한 복은 아무나 얻을 수 없고 아무나 누릴 수 없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 죄가 없는 거룩한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주세요. 하늘의 복을 달라고 거룩한 복을 달라고 구할 때 자랑스럽고 즐겁게 당당하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적인 세상의 복을 많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마음이 아파해요. 하나님, 저도 돈을 좀 많이 벌어서 교회 헌금 많이 해주세요. 저도 이렇게 세상에서 사업해가지고 큰 기업을 이루어서 선교를 많이 해주세요. 돈 좀 벌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돈과 재물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늘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어요. 제발 저에게도 돈을 좀 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구하는 것, 하늘의 거룩하고 죄가 없는 복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서 신령한 복을 받아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지 않고 그냥 그것은 담담하게 지나친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 세상의 권력의 복에 대해서만 애타하고 애달파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육적인 복을 많이 받으려면 반드시 마귀와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야 됩니다.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은 장차 천국에서 얻을 영광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령한 복, 거룩한 복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의 자취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근거가 된다, 자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 중에 첫 번째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느냐, 왜 하늘의 복을 주시느냐, 왜 거룩한 복을 주시느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가 없게 하시려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흠이 없다는 말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비난을 받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당하고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욕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비난을 받아서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비난받아서는 안 되는 것은 마귀에게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고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얼마나 마귀가 꼼꼼히 들여다보고 고발하고 고소하는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비난하지만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죄, 허물, 그리고 부정함, 불의함을 보고 콕 집어서 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네 속에 죄가 가득 차지 않았느냐 이렇게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는 절대로 비난받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대표적으로 비난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입니다. 욥은 마귀에게 비난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비난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했습니다. 욥은 마귀가 너 죄 있지? 너 하나님 앞에 숨은 죄 있지? 너 몰래 숨어서 부정을 저질렀지? 이렇게 마귀가 욥을 비난하고 질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비난을 이겨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는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상태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유혹과 고난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의 본을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생활 중에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고 어떻게 악을 이기셨고 어떻게 하나님을 순종하시며 사셨는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며 신령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벌자. 어떻게 해서든지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 선교하고 착한 일 하면 되지 않느냐. 일단 돈을 많이 벌어라. 이것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과 짝한 사람은 결코 거룩하게 쓰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전력투구를 해야 합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식주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는데 이 만나는 거룩하고 신령한 하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고자 애쓰며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거지처럼 가난하게 살아도 거룩한 삶을 산 나사로는 천국 같지만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린 부자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다고 아주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벌이 되어서 부자가 아니고, 또 권력을 가져서 부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거룩한 삶의 발자취를 남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장차 하늘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많고 큰 기업을 이루고 상류 사회로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의 기준이에요. 높은 상류 사회에 올라간 교인들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기준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함이 깊이 스며 있느냐, 여기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버는 일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보다 죄를 회개하고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정말 순전하게, 순진하게 예수님만 믿었는데 점점 세속화되어서 세상의 복을 쫓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자들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정은 거룩함이며 죄를 버리고 선을 끊임없이 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복을 받은 첫 번째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만 찬송하리로다, 찬미케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씩이나 마치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후렴구처럼 그렇게 강조하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하니까 무엇이 영광인지 너무나 애매해요. 영광은 찬란하다,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위엄과 찬송을 올리다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은혜의 영광이란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위대함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죄인인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위대한 능력과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기리고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14절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위엄과 주권, 하나님의 탁월함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도록 하시며 거룩한 궁극적인 장소인 천국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오직 거룩한 복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 것을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어떤 업적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정말 그리스도를 담는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도 거룩함이 없이 세상의 욕심과 육적인 복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면 거룩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쫓는 세상의 복과 세상의 우상을 갈망하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복을 얻었지만 죄로 더러워지며 타락하여 하나님에게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를 얻고 인기가 있고 잘 나간다고 해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대통령이 되어서 저 대통령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장관이 됐습니다. 재벌이 되었습니다. 제가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바라는 부, 재물, 그리고 권력, 인기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을 삼고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삶, 하나님은 이 성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